들어오시고 있나?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와. 이걸 위버스에서 봐야 되나? 내가 나오는 걸 지금. 아, 나오네.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짜 반갑습니다. 진짜 오랜만이네요. 오랜만? 오랜만. 제가 또 미국에서 여러분과 네,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라이브 켰고요. 여기가 밝은 게 아니고 지금 현지 시각으로 미국은 10시 44분입니다. 네, 연습 끝나고 와서 지금 저녁이고 아마 한국 한 두세 시 된다고 들었는데 오늘 무슨 일이지? 금요일이니까 잠깐만, 그러면은 금요일 전날인 건가? 금요일 미국이 더 늦게 시간이 흐르는 거야? 아니면 일찍 시간이 흐르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모르겠네. 29일인가? 한국은? 한국은 토요일이면 미국이 더 늦구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쉬는 날이겠네요, 오늘. 부럽다. 전 사실 오늘 투어 연습하고 리허설 겸 뭔가 여러 가지 연습하고 왔습니다. 네. 아, 근데 미국 굉장히 생각보다 날씨가 선선하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딱 저희가 좋은 시기에 입국을 해가지고 굉장히 좋아요. 좀 약간 그래서 약간 지금 하와이안 컨셉으로 살짝 이렇게 좀 칠린한 옷을 이렇게 입어봤는데 사실 엄청 피곤했어요. 아까 시차 적응을 못해가지고 젯렉 때문에 제가 잠을 못 자. 어떻게 보면 제가 잘 시간에 새벽에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저한테는 굉장히 피곤한데 오늘 브이라이브 해야겠다, 리버스 라이브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녁에 딱 가는데 진짜 와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그래도 엔진분들은 봐야 되니까 이렇게 왔습니다. 자주 와달라고요. 아, 그니까요. 제가 사실 그런 게 좀 걱정이 돼서 네, 벌써부터 이제 좀 엔진분들이 많이 이렇게 하시지 않도록 이렇게 많이 오려고요. 지금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엔진분들이 많이 그렇게 심심해 하시지 않도록 많이 올 예정입니다. 근데 되게 배고프네요. 제가 근데 미국 음식 잘 안 맞을 것 같다고 저번에 얘기했었는데 근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여기는 룸서비스 한 두세 번 먹었는데 피자도 있고 근데 피자가 도우가 되게 얇아서 좀 부담 없이 먹기 편하고 네. 거기다가 뭐 먹었더라? 아침에 크루아상 스크램블이랑 햄이랑 양상추 얹어서 먹는 크루아상 거기 안에 케찹 뿌려 먹고 뭐 포테이토도 있었고 약간 근데 양자 양파랑 감자랑 섞였어. 그 감자가 살짝 빨개 보이던데 껍질이 뭐 아무튼 그 되게 한국이랑 달라요. 되게 신기했어요. 약간 적양파 같은 그런 감자였어. 아무튼 뭐
자꾸 양자라 그러냐. 양파. 양파도 이제 구워서 나오고. 머핀이 엄청 크더라고요. 제가 5,000원짜리 머핀을 시켰는데, 블루베리 머핀을 시켰는데 엄청 크더라고요. 못 먹었어요. 손도 못 댔어요. 배불러가지고. 그나마 있습니다. 저 룸메이트 보여줘도 되겠죠? 저 혼자 써요. 어떻게 혼자 쓰게 되는지 아세요? 가위바위보를 이겼어. 가위바위보의 신인가 봐. 무슨 가위바위보 신이 곁들여. 특히 방정할 때는 무슨 가위바위보를 뭐 귀신같이 이겨요. 되게 생각보다 가위바위보 못하는데. 그 순간에 어떤 심리를, 약간 심리적인 그런 게 있나 봐. 혼자예요, 혼자. 혼자입니다, 저. 놀러 오세요. 사실, 예. 네. 아, 그리고 어제, 아, 이제 솔직히 저는 어제도 사실 독방을 섰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성인이니까. 근데 맥주도 한잔 했는데, 라거도 한잔 했는데, 깔끔하고 좋았습니다. 점심 먹었냐고요? 점심을 뭐 먹었더라? 오락가락해요. 저도 기억이 잘안 납니다. 막 그런 거 기억하고 이제 그런 일 아직 여유는 안 생겼어요. 이제 좀 적응을 해야 돼, 미국에. 미국 지금 10시 40분이에요. 10시 40분, 50분. 되게 졸리는 상태입니다. 네. Are you guys excited to see me at a concert? 엔하이픈 is in the building. 이게 뭔 뜻이에요? In a build, 약간 뭔가 도착했, 약간 왔다 이런 뜻으로 쓰던데. Yes, 다 yes 하시네요. S를 엄청 이렇게 yes. 그리고 사실 요즘은 정보화의 시대 아닙니까? 정보의 바다. 굉장히 잘돼 있기 때문에. 한국, 아니, 그러니까 사실 어느 나라에 있던 간에 요즘은 다 쉽게 볼수 있으니까. 저희가 한, 못해도 한 7, 6시쯤에 한다고 치면은 한국 시간으로는 아침이니까 그냥 일어나서 저희 거 보고. 그리고 끝나면 또 저희가 이렇게 소통하러 오고. 뭐 저는 그래서 괜찮다고 생각해요. 예. We've been practiced so hard.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근데 사실 변수도 굉장히 많지만 그만큼 또 전에 그 값, 저 전에 어떤 그 정보 값으로 좀 뭔가 발전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이번 콘서트는 더 저희가 또잘 꾸밀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은 날씨, 지금 서울 날씨 어때요? 서울 날씨가 궁금해. 아, 땅 좋아요. 날씨 좋아요. 오, 요즘 다 날씨가 좋나 보다. 안 졸리냐고요? 아, 솔직히 조금이 아니라 많이 졸려요. 많이 졸리죠. 근데 이게 뭐 졸린 거 어쩔 수 없지. 시차 적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차 적응.
며칠 지나면 괜찮아지겠죠? 괜찮으시겠죠? 지금 밖에 여기는 여기도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 굉장히 잘 돼. 여기는 어딜 가든 잘돼 있더라고요. 약간 사실 약간 비포장된 그런데 아니면은 약간 좀 풍경을 해치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자기 자리에 딱 정확하게 그런 데가 딱 이렇게 있고 여기는 그러니까 야자수가 있을 곳에 딱 정확히 있고 산은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가 돼 있고 도로도 뭐다 이렇게 잘돼 있고 뭔가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해보고 싶은 게 많아요, 미국에서. 쇼핑도 해보고 싶고, 솔직히. 맛있는 것도 좀 많이 먹어보고 싶고. 와,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들어오셨네요? 벌써 15만 명이나 들어오셨어. 15만 명이나 이거 보고 계시다니. 노래를 틀어볼까요? 오랜만인데? 미국 분위기랑도 잘 어울려요. 저녁 안 먹어. 저 이제 룸서비스 시켜 먹으려고요. 아, 여러분, 저희가 웃긴 거 알려드릴까요? 제가 컴퓨터 가져왔거든요? 노트북? 저 웃기지 않아요? 노트북을 가져왔어요, 제가. 게임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되더라고요, 호텔에서. 이게 북미 서버. 네. 진짜, 그건 저도. 저 스스로를 굉장히 아넌 진짜 못 말린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얼마나 하고 싶으면은 저 심지어 엄청 무거워요. 다른 애들은 되게 가벼운 노트북을 들고 왔는데 저는 저희 아버지가 데뷔할 때 사주신 엄청 커다란 노트북이 있거든요. 충전기도 이제 충전기가 보통 이제 커다란 박스가 하나 있잖아요. 이렇게 달려있잖아요. 근데 그두 개가 달려있어요, 저거는. 워낙에 배터리가 많이 필요하니까. 짐이 한 바가지예요. 그걸 들고 왔어요, 제가. 게임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 정도예요, 진짜. 진심인가 봐요, 좀 혼내주세요, 좀. 이건 좀 심했지. 노래 제목은 캠핑 에브리웨어. 약간 이거 오랜만인데 제가 리무진 서비스 했었거든요. 리무진 서비스에서 불렀던 건데 안 듣고 싶은 있으면 듣고 오세요. 저의 버전도 좋답니다. 오랜만에 라이브 켠게 재밌네요.
룸메이트 없습니다. There's no roommate. 재밌는 댓글들이 많아요. 참 귀요미 댓글들이 많아요. 깜찍한 댓글들. 또 미국에서 또 맛있게 먹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지금 LA거든. LA 맞나? 이게 어디지 여기? 어딘지 모르겠어요. 로스앤젤레스거든요? 아, 로스앤젤레스가 아니고 캘리포니아거든요. 캘리포니아주. 캘리포니아에서 뭘 먹을까요? 뭘 먹어야 잘 먹었다고 소문이 날까? 매쉬 포테이토? 피자? 피자 맛있더라고요. 오늘 또 먹으려고요. 피자는 인정. 인정? 또 anything else? 버거. In-N-Out burger. 타코. 미국 분들께서 타코를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곱창은 없어요. 곱창 있겠어요 여기에? 네? 미국이라고요. 미국 곱창이 어딨어? 타코벨. 아니 미국에서 먹을 만한 거 추천해 달라고 했더니 곱창. 차라리 뭐 한과를 먹으러 하지 왜? 북창동 BCD 북창동선도 그. 거긴 한 번쯤은 가보고 싶긴 해. 보쌈 먹으라고요? 또 N 쪽이 모먼트 발동하네요. N 쪽이네요. 애들 이제 씻고 뭐 밥 먹지 않을까요? 저도 이제 룸 서비스 시켜서 먹어요. 김치찌개 먹고 싶긴 하다. 오늘 그 연습하는 장소에서 식사를 했는데 오 나름 한 거기서도 한식이 나왔거든. 김치랑 된장국이랑 와 그 아 맛있더라고요. 저는 약간 미국에서 만들어진 거라 살짝 이질감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완전 한국에서 웬만한 먹는 것보다 맛있게 나오더라고요. 김치랑 된장국이 진짜 좋았습니다. 여러분 머리 감았습니다. 네? 패션이 패션. 물론 아침에 감았습니다. 이제 감을 겁니다. 예? 참 정말. 물론 지금은 모자를 벗을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찌지 아닙니다. 찌지 아니에요. 감을 겁니다. 연습하고 왔습니다. 안 감은 거 아닙니다. 아침에 감고 연습하고 방금 왔다니까요. 감고 짐 옮기고 바로 찍는 거라니까요. 네? 이제 뭐 할까요? 질문 몇 개만 해보세요. questions. 네, 기자회견 열겠습니다.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저는 바쁜 몸입니다. 밥도 먹어야 돼서 이제. 잘생긴 비결이 뭐냐고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부끄러우니까 다음 질문을 물어보겠습니다. 동식이 어딨냐고요? 동식이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혼자 살아야 되지 않겠냐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렇다 그렇게 결정하고 떠나갔습니다. 가끔 연락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아 참고로 TMI지만 오늘 스키루즈 먹었습니다. 스키루즈 어 차에 두고 왔다. 와 그게 생각났다. 몇 개 안 먹고 옆에 놔뒀는데 그걸 두고 왔다. Another question. Anything you want? 이게 무슨 노래일까요? 예. 너무 빨라서 지나가지만 아 엔진분들 왜 이렇게 많아요? 네. 고마워요. 진짜 고마워. 아니 질문을 못 보겠어. Are you sick? Yeah, I'm sick. 죄송합니다. I'm dope. I'm so sick. 진짜? 아니 좀 그만 웃긴 댓글 그만. 아니 왜 그래요? 좀 뭔가 진지하게 가자. 재밌는 그런 재밌는 것도 좋은데요. 아, 좀 궁금한 거 물어봐요. 아 읽긴 좀 그렇네. 아 읽어보고 싶다. 근데 진짜 웃긴 거 많네. 감기 걸리냐고요? 아니요, 감기 안 걸렸는데. 요즘에 왜 기타 안 치냐고요? 기타 쳐볼까요? 저 기타 잘 사실 연습하면 할 수 있긴 한데. 저는 핑거 스타일을 좋아해서 이렇게 카포 아시죠? 카포 맞나? 그 카포가 아니지. 피크로 이렇게 치는 통기타보다 저는 핑거 스타일을 좋아해서 어쿠스틱. 와 진짜 오늘 못 읽겠다. 너무 많아가지고. 음. Can you be my boyfriend for 5 seconds? 제가 좋아하는 색은 purple. My favorite color is purple. 영어로 얘기하려는 습관을 들려고. My favorite color. Which color is your favorite color? My favorite color is purple. And I want to paint my mic color purple too. 바로 하트 올라오네요. Thank you. Purple heart. Love it.
cat or dog? Wolle가 영어로 뭘까요? Wolle. 원래 강아지를 좋아했는데 요즘은 고양이가 좋다. recently I like a cat more better. 아, 어려워. 영어가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가지마 가지마 하겠다 이제 갈 준비하려 하니까 여러분 아무튼간에 굉장히 저는 잘 지내고 있고요 인진 여러분들 계속 찾아올 거니까 잘 지내고 있어요. 저도 가겠습니다. 저는 이제 뭘 할 거냐면은 머리 감고 아니요 머리 감는 게 아니라 샤워를 하고 룸 서비스를 시켜서 밥을 먹을 겁니다. 네 여러분 내일도 아마 연습을 할 것 같은데 내일 연습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저는 씻고 이제 밥 먹고 누워서 조금 더 쉬고 이렇게 하고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또 뵐게요. 바이바이. Capture time. But today, why are you so angry? My eyes are a little angry now. Anyway. Bye-bye. Bye-bye.